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162장 부활하신 구세주 나 항상 섬길 162장입니다. 부활하신 구세 내 구세주 예수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잡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안디옥 교회에 관한 말씀인데요. 이제 사도행전에 초대교회라고 하는 예루살렘 교회가 소개된 바가 있잖아요. 사도들로 인해서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고 성도들이 유무상통하고 모이기에 힘쓰고 또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예루살렘의 초대교회들이 이제 보여주었는데, 그 교회는 이제 유대인들의 교회였죠. 예루살렘 그 당시에는 뭐 이방인들이 그 교회에 있었을 가능성은 거의 없고요. 그 유대인들에 의한 초대교회였습니다. 그 예루살렘 교회가. 그리고 이제 이 안디옥 교회는 이방에 있는 여기에 이제 유대인들은 있었을 거예요. 유대인들이 상당수가 있었겠지만 이방인들이 포함된 그런 최초의 교회죠. 이방인들이 포함된 최초의 교회로서 또 지역도 예루살렘은 당연히 이제 유대에 있는 지리적 위치를 갖고 있지만은 이 수리아 안디옥은 이방 지역이잖아요. 이방 지역에 세워진 첫 번째 교회로서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안디옥 교회의 시작도 이 구브로와 뭐 이 브레네에서 예수를 믿은 자들이, 아마 그들은 이제 유대인들이었겠죠.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었는데 그들이 이 수리아 안디옥에 와서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했다 라고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 앞절에는 이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했는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수리아 안디옥에 와서 처음으로 이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했다 라고 그렇게 해서 시작된 교회가 이 수리아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벽이 무너진 거죠. 예수님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그 말씀에서 땅끝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 과정 속에서 이 벽이 하나 허물어진 것이고 강연을 하나 건넌 것이고 산을 하나 넘은 것이고 그와 같은 의미로 이제 이 수리아 안디옥 교회 수리아 안디옥 지역에 복음이 전해졌고 거기서 복음이 전해지자 거기에 이제 교회가 세워졌죠. 그래서 믿는 자들이 많아졌다 하는 소식이 예루살렘까지 들렸어요. 이 예루살렘과 이 수리아 안디옥은 480km 정도 떨어지는 그런 곳인데 우리나라로 말하면 이제 서울에서 부산 정도 거리 이렇게 떨어진 곳인데 소문이 예루살렘까지 난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저들이 이 복음을 받아들였다고 하는데 하면서 생각하다가 누구를 보내면 제일 좋을까 하다가 보낸 사람이 바나바였죠. 바나바를 보내면 이 일을 제일 잘 감당할 수 있겠다 그렇게 여긴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나바도 구브로 출신이잖아요. 구브로도 그 섬이고 이제 그러기 때문에 그 이방인들을 잘 아는 사람이고 또 이전에 이 바울을 예루살렘 교회에 소개하는데 그 역할을 감당했던 분이기도 하고 또 그 이전에는
밭을 팔아 사도들의 발 앞에 드니라 하면서 초대교회가 시작되는 일에 큰 기여를 한 그런 인물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 바나바를 이 수리아 안디옥에 보냈더니 그 아주 목회를 이제 잘했죠, 바나바가. 근데 가서 보니까 자기 혼자 이 일을 감당하기엔 좀 벅차고, 그래서 거기에서 한 12km 정도, 한 30리 떨어진 곳에 길리기아 다소에 누가 가 있어요? 바울이 가 있잖아요. 바울이 거기 가 있기 때문에 바울을 길리기아 다소에 가서 바울을 청해서 함께 수리아 안디옥교회에서 이제 목회를 했는데, 한 1년 정도 목회를 하니까 그때 그 수리아 안디옥교회가 크게 부흥했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았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양적으로도 크게 부흥을 했고, 질적으로도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다, 저 사람들이 우리와 비슷하게 살던 사람들이었는데 뭔가 달라졌다는 거죠. 그 달라졌다는 것의 표현이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렇게 말을 했는데,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 뭔가 달라졌다. 근데 그 달라졌다는 것이 나쁜 쪽으로 달라졌다라는 뜻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좀 좋은 쪽으로, 아니면 부러움의 대상으로 우리도 저 사람처럼 됐으면 좋겠다 하는, 저 사람들처럼 됐으면 좋겠다, 우리도 저 사람들처럼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쪽으로 그렇게 달라졌다 하는 의미가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았다 하는 그 말씀. 수리아 안디옥교회가 그와 같은 모습을 보였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수리아 안디옥교회에 누가 왔냐 하면은 그 이 아가보라고 하는 사람이 왔었잖아요. 아가보는 이제 선지자였는데, 그 선지자가 예루살렘에서 왔죠. 예루살렘에서 와서 전하는 말이 천하의 큰 흉년이 들리라 라는 그 말씀을 전했고, 그 말씀에 따라서 그 말씀이 뜻한 바대로 예루살렘에 이제 큰 흉년이 들었다 하는 그런 소문을 이제 수리아 안디옥교회가 들은 거예요. 예루살렘 지역에 큰 흉년이, 유대 지역에 큰 흉년이 들어서 사람들이 몹시 어렵다. 그래서 그 소문을 듣고는 이제 수리아 안디옥교회가 놀랍게도, 그리고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저 예루살렘 교회에 우리가 그들이 그와 같이 어려운 처지에 있다는데 그냥 있을 수 없겠다 해서 부족 연보금을 걷어서 바나바 바울에게 이것을 좀 예루살렘 교회에 전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일까지 한 것이 수리아 안디옥 교회예요. 교회가 참 아름답고 선하고 초대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교회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신 바가 있는데, 이 수리아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도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바가 참 많은 그런 교회가 수리아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이 그 연보금을, 부조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갔었잖아요. 예루살렘에 가서 그것을 전달하고 이제 돌아오는데, 돌아오는 길에 마가를 데리고 돌아왔다 하는 말씀까지 어제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13장 1절에 안디옥 교회에, 그래서 안디옥 교회를 더 소개하고 있잖아요.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그래서 이 초대교회에 그 사도들이 제일 큰 역할을 감당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선지자들이 그 역할을 감당을 했고, 그 다음에 뭐 교사들이 또 그 역할을 감당하고, 그런 조직들을 이제 구조를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하면서 바나바와, 이제 바나바가 거기에 있죠. 그 다음에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 니게르란 말은 이게 니그로라는 말이거든요. 니그로, 흑인들을 니그로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흑인이었다는 거예요, 시므온이.
인종적으로 흑인이었다는 거지. 그 다음에 구레네 사람 루기오. 이 구레네는 저 아프리카의 지중해 쪽으로 있는 도시잖아요. 우리 복음서의 구레네 시몬. 할 때 그 구레네인데요. 그러니까 이건 디아스포라 유대인이고 아마 이분도 흑인일 가능성도 있고 하여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그 다음에 분봉왕 히롯의 젖동생 마나엔. 분봉왕 히롯의 젖동생 마나엔. 이게 귀족은 아니었을 것 같고요. 젖동생이니까는 젖을 먹이는 그 여인의 아들이죠. 그러니까 마나인이라고 하는 그래도 뭐 하여튼 그런 정도의 신분이었던 사람인데요. 하여튼 그 사람도 이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와 교사로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다는 것이고요. 또 이제 마지막에 사울. 사울은 그래도 귀족이잖아요. 그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고 하여튼 그래서 이 말씀들을 통해서 보건대 수리 안디옥교회 시작도 그랬지만은 아주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 교회는 어느 한 부류의 사람들만 있는 것을 교회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만민은 모든 사람을 가리키는 거죠. 남자나 여자나 자주자나 좀 갈라디아서 3장 28절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종이나 자주자나 모두가 하나다 하는 그 위대한 선언의 말씀처럼 교회에는 다양한 사람이 있어야죠. 부자도 있어야 하고요. 가난한 사람도 있어야 하고 공부를 많이 한 사람도 있어야 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어야 하고 그게 억지로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어야 된다. 이런 사람도 있어야 되고 저런 사람도 있어. 건강한 사람도 있고 또 약한 사람도 있고 그것이 자연스러운 거잖아요. 그것이 교회다. 이 수리 안디옥 교회는 그와 같은 다양성이 있는 자연스러운 교회다 하는 거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2절에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성령이 인격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한 세 번 정도 나옵니다. 성령께서 주어가 돼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인격적인 거잖아요. 성령이 뭐 이렇게 바람이다, 뭐 불이다, 뭐 이거는 비인격적인 표현인데 인격적으로 성령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은 성령이 인격적으로 역할을 감당하신 그런 표현인데 한 세 번 정도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그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빌립보고 그에게 가서 말씀을 전하라 할 때도 성령께서 직접 말씀하시죠. 인격적으로 말씀하신다는데 이 수리안디옥 교회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교회였다는 거죠.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교회였다. 이 사람의 소리가 커지면요 성령의 소리가 안 들리죠. 성령의 소리가 없는 것은 아닌데 성령의 소리가 있다 하더라도 사람의 소리가 커지면 성령의 소리가 들리지를 않습니다. 우리도 어떤 소리가 있는데 뭐 다른 소리 어떤 소리가 크면 다른 소리는 안 들리잖아요. 여기서 이 말씀은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교회가 수리 안디옥 교회였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와 같은 일이 거기에 있었고요. 그리고 3절에 이에 금식하여 기도하고 이것은 굳이 말씀드린다면 수리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금식하여 기도할 수 있는 교회였다. 금식하여 기도하는 교회였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소리가 작아지려면 기도를 해야 사람의 소리가 작아지잖아요. 기도하지 않으면 사람의 소리가 커지기 시작하고 기도하면 사람의 소리가 작아지기 시작하는데 사람의 소리가 작아져야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에 금식하여 기도한 교회가 수리아 안디옥 교회였다 하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이제 3절 하반절에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그러니까 이 물론 성령께서 말씀하셨어요.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 있어서 바나바와 바울은 수리아 안디옥 교회 재산에 뭐 70% 이상 이라고 볼 수 있죠. 수리아 안디옥 교회가 가지고 있는 것을 재산이라고 말을 한다면 거기에 사람이나 뭐 다른 것 다 포함될 텐데 바나바와 바울이 전부인 교회잖아요. 수리아 안디옥 교회가. 근데 성령께서 둘 중에 한 사람만 보내라고 하는 게 맞을 것 같잖아요. 그렇죠? 예. 아니면 바나바와 바울 말고 그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은 사람들이 생겨났다고 하니까 그 중에 합당한 사람, 좀 능력 있는 사람을 파송할 수도 있잖아요. 예. 그런데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바나바와 바울을 보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수리아 안디옥 교회가 아유 안 됩니다. 지금 우리도 교회가 세워진 지도 얼마 안 됐고 저분들이 없으면 우리가 뭘 할 수 있는 것도 아닌데 우리도 앞으로 또 배워야 될 것도 많고 그런데 어떻게 저분들을 보내라고 하십니까? 저분들을 보내는데 보낸다고 한다면 둘 중에 한 분만 가시면 안 됩니까? 한 분은 여기서 남아서 수리아 안디옥 교회를 더 계속 목회를 하시고 한 분이 가서 선교사로 나가시면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이제 당연히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당연히 그렇게. 근데 성령이 하시는 말씀은 두 사람을 보내라는 이게 도대체 잘못 말씀하시나 잘못 생각하셨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그거는 안 됩니다. 다른 건 몰라도 그렇게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그런 말이 나올 것 같은데 수리아 안디옥 교회 놀랍게도 두 사람을 선교사로 파송했다는 거예요. 참 어려운 일이죠.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교회도 그 교회에 우즈베키스탄으로 선교사를 그 교회 장로님이 이제 파송이 됐는데요. 그 장로님이 그 교회에 뭐 하여튼 여러 가지 면에서 반은 담당하시는 분이 반 그 교회의 반은 그 장로님이 반 이상을 담당하시는 분이었는데 그 장로님이 이제 선교사로 파송이 돼서나 그 교회는 얼마나 어렵겠어요. 예. 선교사로 보내시는 거는 귀한 일이지만 그 교회로서는 참 빈자리가 큰 일이었는데 그래도 그 교회가 뭐 하여튼 그렇게 했죠. 그렇게 해서 지금 이제 되는데 이 수리아 안디옥 교회가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 안수하여 두 사람을 안수하여 보내니라. 보낼 수 있었던 그런 교회를 사람의 마음으로 하면은 아이고 안 됩니다. 최소한 두 사람 중에 한 분은 여기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었는데 성령께서 하신 말씀대로 두 사람을 안수하여 보낸 교회 그것이 수리아 안디옥 교회였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참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에게 기시적으로 보여주시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이게 뭐 교회로서도 그렇고 개인적으로 개인의 신앙 인격에서도 나타나야 될 그런 모습들이기도 하고요. 수리아 안디옥 교회와 같은 아름다운 역사가 또 우리 교회 또 열방의 교회들에게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새벽을 저희에게 허락하시고 하나님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대에도 수많은 안디옥 수리아 안디옥 교회들이 하나님 세워지게 하여 주옵시고 또 모든 교회들이 그 초대교회와 수리아 안디옥 교회를 닮아갈 수 있는 하나님 그런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거룩한 주일입니다. 하나님
주의 날 주의 전을 향한 열심히 특심하게 하여 주옵시고 모든 성도들이 모여서 정성껏 하나님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에 공고한 하늘들에게 새 힘을 주시고 하나님 주의 영이 임하셔서 하나님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크신 은총을 내려 주옵시고 하나님 이 나라 이민족 가운데 주님의 공의와 정의가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전쟁과 기근과 질병과 재난의 땅들 가운데 주의 긍휼하심이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의지하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니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니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